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입니다. 여기다가 잔 목소리로 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사야서 55장은 이사야서의 큰 두 번째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세 부분이 조금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거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하여간 두 번째 단락이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여기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그 단락 중에 들어있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는 우리가 지난 한 1년 이상 살펴봤듯이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네 편의 노래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하여간 이 예언 전체가 결국엔 종이 어떤 존재며 어떤 사역을 하며 그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짧게 보면 이제 이사야 51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탄원이 시작되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일어나소서 하는 탄원이 시작되는데 그 탄원에 대한 응답이 이제 55장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55장은 이 긴 이사야의 스토리를 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55장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하나님의 초청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탄원으로 시작한 이 기도는요, 53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3장을 통과하고 나면 54장에 나오는 내용이 부흥과 확장과 회복과 영광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와 부흥과 회복과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5장은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과 축복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네, 주린 자도 나오고 목마른 자도 나오고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을 예언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인간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55장 전반부가 이 초청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초청이었다면 이제 후반부는 이 초청이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되고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초청의 궁극적인 종착적이 뭐예요? 종착점이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에게로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청의 궁극적인 본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초청의 궁극적인 본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이사야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56장을 그냥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곳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기도하면서 봅시다. 자, 먼저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초청하심에는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어서 그때 찾아야 되고요.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서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초청하시는데 언제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때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시지 않습니까? 뭐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렇고 잔치 비유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근데 때는 있어요.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문이 닫히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이 은혜고 공짜고 누구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언제나까지도 내가 슬쩍 더해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에게는 맞아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고 주린 자는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그냥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는 아니에요. 언제나는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여러 성경 본문에도 보면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언제든지 네가 오고 싶은 때도 와도 돼. 이렇게 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세요. 예, 초청의 문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누구나에게 열려있지만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려있을 때가 있고 닫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닫히고 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초청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꼭 중요한 때, 꼭 성령께서 뭔가 특별히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게 영적으로 하여간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딴 때는 뭐 나오고 잘하고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딱 그때만 빠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때를 놓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차일피일 미룸으로 인해서 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요. 마음의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흘려보냅니다. 때를 놓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그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그랬어요. 아이 뭐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겠지. 뭐 아이 뭐 이번에는 피곤한데 다음에 또 은혜가 있겠지.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고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도 그렇고요. 25장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모두 문이 닫히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문이 닫히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지만 사실은 영적인 일은 다 성격이 비슷합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역사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고요. 네,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닫히면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봐요, 여기 보면 문이 닫히니라 라고 되어 있죠.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예, 이제 불렀지만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버스 지나가고 나면요, 아무리 손을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예,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터치하실 때, 그때가 반응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반응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해야 될 때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해야 될 때예요. 예. 뭔가 성령께서 맞아 나한테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영부영 그냥 흘려보내고 또 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실 때, 그때가 문이 열려 있는 때예요. 가까이 계실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잖아요.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써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 둘째, 두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돌이킬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그의 생각을 돌이키래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자,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맞아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불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벤이란 단어인데요. 이 아벤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헛되다, 쓸데없음, 고통, 악함 등의 의미로 실패로 끝난다, 헛되이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헐떡거리다라는 데서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막 힘들게 뛰고 노력하고 헐떡헐떡거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헐떡거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에 근거한 생각, 뭐 이런 뜻입니다. 실패, 쓸데없음,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의 생각이란 수고하고 헐떡거리기는 하는데 결과는 없는, 실패로 끝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불의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이게 왜 아벤이냐 하면 결국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실패로 끝나고 당연히 헛되이 끝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없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뭐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헐떡거려도 결국 마지막에 가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벤이 뭐냐면 대표적인 아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무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아벤입니다. 왜? 결국 실패로 끝날 거니까.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아벤이에요. 아벤. 불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헐떡거리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실패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멘. 만약에 뭐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회개는 뭐예요? 이 헛된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불의한 생각이잖아요. 결국 실패로 끝날 생각. 이거 내려놓는 것이고 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건 다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 이게 우리에게 아벤이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이 가운데.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헛된 생각, 불의한 생각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예, 그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초청에 응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인데 회개는 첫째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둘째 회개는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길을 돌이키는 건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악한 행동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길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 뜻이 뭐냐 하면 삶의 방식, 행동, 태도 그런 뜻이에요. 삶의 방식, 행동, 태도 그것이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삶의 태도도, 삶의 습관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입니다. 셋째, 결국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회개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정의를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는 내 길을 떠나서 그분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를 대비시켜요. 예,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비시키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그리고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지정의를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생각과 길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답니다. 아멘. 어떤 죄악도 어떤 범죄도 너그럽게 용서하세요.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의 십자가의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도 감정이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래 내가 용서는 하지만 그래도 그놈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건 남고요. 또 사람은 그 사람이 설령 뭐 증거가 부족해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나쁜 놈이야 이게 남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그래도 나쁜 놈이야. 주홍 글씨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세요. 죄를 용서하시는데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죄를 도말하는데 그냥 도말해서 오케이 무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또 다음 절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에요, 죄를 의지적으로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억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 기억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사람은 아무리 용서하고 뭐라고 해도 흔적이 남고 좋은 글씨가 남는데 하나님과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내게로 돌이키면 죄를 도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것이 그 복음의 진짜 파워고요.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가능한 이유는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세요.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먼저 생각합시다. 물론 하나님께요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니까 당연히 유사점이 있어요. 하지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름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커요. 아주 커요. 그래서 물론 비슷한 게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들은 아마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도 사랑, 자비, 긍휼, 또 반대로 진노, 화, 인내 뭐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느끼시는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유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와 같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우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자,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요 시간과 공간을 인식의 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인과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을 논리적이라고 하죠. 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이게 다시 원인에 또 다른 결과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사고를 하지. 네? 결과하고 원인을 막 뒤집어 놓고 이렇게 사고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사고하면은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사고하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전혀 막 매치가 되지 않고 이러면 이제 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사고하게 돼 있어요. 인식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법정에서 여러분 알리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공간에 그때 내가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만약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막 시간 순서도 없이 원인과 결과를 깍부로 놓고 막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그것은 그냥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없으시다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요 한꺼번에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세요.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과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같을 리가 있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분한테 논리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같이 보시는 분에게 최선의 생각이란 건 뭘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금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네, 그걸 최선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다 아셔. 그럼 다 아시는 분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왜? 초월자시니까. 시간도 공간도 초월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지혜로우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첫째 시행착오라는 게 없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데 뭐하러 시행착오를 하시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후회도 없으십니다. 왜? 미래를 아시니까. 후회할 일은 안 하시겠죠. 후회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 가득합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하실까?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거 후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수준으로 이렇게 제한시켜 놓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우리가 묘사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공의롭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자, 인간의 생각은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겪는 혼란, 유혹, 갈등 이런 게 하나님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혼란도 겪고 유혹도 겪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막 유혹도 겪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늘 순전하고 완전하십니다. 사심도 없으시고 착각도 없으세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양한 동기를 가집니다. 뭐 질투, 시기, 미움, 수치, 원망.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이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감정들은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다양한 동기들을 만듭니다. 심지어 이 죄는요 사실을 왜곡하게도 만듭니다. 이 죄가 우리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요 사실은 A인데 그것을 B라고 철석같이 믿기도 해요. 그런 거 우리 많이 이제 보잖아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부부 싸움하고 나서 이렇게 남편 만나고 그다음에 아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아내가 따로 있고 이 아내의 남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둘이 싸웠는데 네 명이 싸운 것 같아. 팩트가 안 맞아. 아니 감정이 안 맞는 건 알겠어요. 근데 팩트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당신이 나 때렸잖아 그랬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때렸나 손도 댄 적 없다고. 이건 네 명이 싸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죄는요 우리의 아니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해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죄는 하여간 사실까지도 왜곡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순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기는 늘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다양한 동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질투, 시기, 미움, 수치, 원망, 또 좋은 거로는 뭐 사랑, 열정, 긍휼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딱 두 가지 동기로 귀결되세요. 사랑 아니면 공의. 딱 두 가지 동기로 예, 사랑과 공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뭔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든지 아니면 공의롭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든지. 공의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얘기하죠. 이것이 공의, 체데크라고 하는 공의고 그 질서는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는 공정한 거예요. 미슈파트. 이 공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속성으로 인해서 이 질서를 한결같게 유지하세요. 맞아요. 이 신실하심도 사람과 다른 속성 중에 하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변개치 않으세요. 네, 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 아니면 공의 둘 중 하나의 동기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와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해서 하나님은 늘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시고 향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 가운데 다른 마음이 섞여 있어요. 항상 그래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도 섞여 있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 욕정도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감정을 사랑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오르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예, 감정 있잖아요. 로맨틱한 감정. 그걸 사랑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거든요. 죄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조차도 오염돼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실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순전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조차도 사실은 왜곡되어 있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사랑이십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자,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과 다르대요. 길이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지만 생각에서 더 구체화된 행동 그리고 습관, 뭐 방식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데레크인데 이건 여정, 행동, 습관, 태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어떤 방식은 또는 뭐 습관이라고 얘기하긴 뭐한데 하여간 태도,
습관, 하여간 이 길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요, 굽어있지 않대요. 길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묘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굽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다음 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네, 이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굽어있지 않대요. 늘 정직하고 늘 순전합니다. 꼼수 그딴 거 없다는 거예요. 감추는 거 그딴 거 없다는 거예요. 뭐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외모로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늘 곧은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에요. 굽어있지 않아요. 자, 둘째,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네. 다음 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길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늘 풍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의 일을 행하셔요.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는 어둠이 없고 빛이 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아멘. 근데 이 졸리세요? 성경 읽는데 이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읽을게. 다시 한번. 잘 읽읍시다. 제가 이번에 저 워싱턴에 있는 교회들의 집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다 우르르 일어나더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니까 우르르 일어나서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 앉아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예, 여호와의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죄가 없고 굽은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길은 우매한 행인이 다니지 않습니다. 지혜의 길이며 후회도 실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평강과 안전의 길입니다.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구속함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시온에 이르는 길이며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수치도 없어요. 여호와의 길은 희락의 길이고 슬픔과 탄식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을, 불의한 생각과 악인의 길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길은 다르지요. 인간의 길은 죄로 인해 굽어있는 길이고 불안과 고통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은 구원이 없는 길이고 수치와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의 길은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길이고 인간의 길은 후회와 실패가 가득한 우매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달라요. 이 길로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능력의 길이에요. 인간의 길은 가다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아요.
항상 열려있는 길이고 항상 뚫려있는 길입니다. 왜? 막혔으면 길을 내시거든. 그러니까 막힐 수가 없는 게 막혀있으면 길을 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새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요 막히는 일이 없어요. 막힌다고 하는 게 애시당초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네, 우리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길을 가야 되니까 뭐 가다 재수 없으면 막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산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막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열려있는 길, 항상 뚫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역설적이지만 길이 없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에요. 왜?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길을 내신다는 소리는 지금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응? 길을 내신다는 것은 지금은 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역설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럽니다. 인간의 길은 넓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상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그 길은 없던 길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항상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던 길을 가고 일을 하지 누가 했던 거 하지 않잖아요. 응? 네. 없던 길이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거긴 길이 없었어요. 바다였지. 그런데 거기 길이 나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구할 때 이 불의 길은 이전엔 없던 길이었어요. 한 번도 불이 내려왔던 적이 없는 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은 길이 아니고 산이었습니다. 모두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으로 믿음의 발을 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나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요 숨겨진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대요.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높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고 미처 저기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예? 다 예측할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냥 내가 가지. 인간이 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냐면 숨겨진 길이니까 갈 수 없는 거죠. 아, 저 길로 가면 영광이 있고 복이 있구나 알면 다 갔죠. 근데 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 길로 가면 길이 있을 거라는 게 안 보여요. 오히려 그로 가면 죽고 망할 것 같아. 가보니까 바다밖에 없어요. 여기 길이 어디 있어? 바다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의 특징은 뭐냐면 숨겨진 길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뭔 뜻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높아서요. 그걸 우리 생각에 생각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이 여기면 아 하나님의 생각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맥시멈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맥시멈 여기면 하나님의 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이 있으니까. 왜? 생각이 다르시거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시지? 어리둥절해요. 왜 이러시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숨겨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누가 가냐 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 가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가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길만 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는 길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데 그 길만 가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높은 길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숨겨진 길이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시면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인도하시면 또 한 걸음 가고 눈엔 안 보여.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길도 없는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새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는 수밖에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요. 숨겨진 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길. 그래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 숨겨진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따른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여기서도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발을 따리라 그러고 아무데나 믿음으로 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길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허공에 발디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믿음으로 가라 그랬지. 여기에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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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발을 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거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면 불안하고 떨리고 이거 발을 떼도 되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발을 떼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 거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될 것, 여기 길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팩트에 대한 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이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길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분의 생각과 길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집행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의 길을 가게 되는 이 구체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신뢰함으로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종합니까? 어차피 이해도 안 되는 거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생각을 취하고 그분의 생각 아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그분의 길도 결국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 자, 그 말씀에 대해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비가 말이에요. 뭐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약간 물이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요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하늘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땅에 떨어지면 먼저 땅을 촉촉하게 적심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심겨진 씨앗 식물에 그 물이 흡수가 돼서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자라서 먹을 것이 되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비는요 동물과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서요 세포가 작동할 수 있는 생명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70% 이상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려면 세포 속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물이 있어야 생명활동을 하는데 그런 생명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피를 돌게 함으로 물이 결국 피를 만들잖아요. 피를 돌게 함으로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 피는 각종 염증과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모든 역할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증발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물은 말이에요. 소진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느라고 물이 막 또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이클을 돌 뿐인데 이 사이클을 돌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풍요의 역사, 치유의 역사, 조화의 역사, 정결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루고 또 이루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려왔다가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소멸되는 일은 절대로 없고 그것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돌아가는 중간에 뭐를 해요? 생명이 나게 하고 생명이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식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피를 만들므로 또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돌아가듯이 말씀이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은 그냥 이렇게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요. 11절 말씀이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형통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 풍요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조화의 역사, 정결함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생명이 서식할 환경이 조성됩니다. 물이 뿌려진 땅이 촉촉해져서 식물을 심을 수 있듯이 말씀이 그래요. 자, 그렇기에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교회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에요. 저는 교회야말로 유일하게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믿습니다. 왜?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딱딱한 땅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갈라져서 아무런 씨를 심을 수도 식물이 날 수도 없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합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인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영혼 여러분 말씀을 먹고 싹트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은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혼과 육만 살아나서 인생을 지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 마치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우리 피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치유와 회복을 그러니까 이뤄내듯이 피가 돌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을 죽이고요. 피가 돌면서 상처난 곳을 재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사탄이 뿌려놓은 또한 우리 육신이 만들어낸 죄 질병들을 소멸시키고요. 상처로 인해서 깨어졌던 것들을 아물게 하고 깨어졌던 관계들 또 깨어졌던 내 안의 상처들을 재생해요. 회복시켜요. 이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돌게 하십시오. 네? 말씀이 돌게 날마다 날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돌게 하세요. 비가 내려서 돌듯이 비가 사이클을 돌면서 그 안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돌게 하십시오. 계속. 그랬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활성화되며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의 확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 때 뭐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거래요.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평안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데 영영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찾을 만한 때, 은혜의 때, 가까이 계실 때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선포되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울림이 있다면 오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었다. 이러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문 닫히면 그 다음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잡아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이 반응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좀 반응하며 나갑시다.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요. 여호와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불의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뭔가 하려는 태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길, 높은 길,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좀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하오니
내 삶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잡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